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황나의 적색 등입니다. 저 두 분들 때문에 요즘에 한국당 지지자분들 가슴 치는 분들이 많던데 한국당 지지율 저분들이 다 까먹는다. 네. 또 조국 사태 이전으로 지지율이 돌아갔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공당이 계속 정치는 안 하시고 지금 국회에서 국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대전 아니요. 영상 첫 부분에 보면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는 황 대표에게 악재의 연속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한 동영상 파문이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게 황 대표가 추진한 일들이라는 점들입니다. 그러게요. 한국당에 사실 이 탁현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래서 삼성에서 김찬영 본부장, 홍보본부장을 네.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네. 이분이 지금 동영상 논란, 이 주인공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제1기획 출신입니다. 마침 문제의 동영상 제작 발표회 직전에 김 본부장을 제가 만났었는데요. 오늘 정말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대박이 날 거다? 네. 그렇게 예고를 한 거군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쪽박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또 비하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네. 자, 궁금한 거는 황 대표가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을 자꾸 하는 건지, 그래서 왜 이렇게 논란을 낳는 건지 이 부분이에요. 네, 우선 의사결정 스타일이 문제로 꼽힙니다. 황 대표를 최근에 만난 중진 의원은요. 의견은 듣지만 반응은 없다. 의논은 측근들하고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인사들은 삭발식 직후에 달라진 듯 하더니 돌아간 것 같다. 만나면 수첩에 받아적기만 하고 반영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통에 결국엔 약점이 있다 이런 건데 자, 그래도 측근들 말은 들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측근인가요? 네, 지난주 목요일 비공개 의원총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남 출신 재선 김태흠 의원은 공무원, 검사, 영남 출신 측근들이 정무 감각 없이 일을 추진해 망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에 의존했다가 무너졌는데 황 대표도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런 말이 나올 정도면 당 분위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국 사태 이전에는 황교안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당에 좀 있었던 걸로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기류가 머리를 깎고 나서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기류는 어떻습니까? 네, 한 삼선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황 대표의 미천이 다 드러났다. 황 대표로는 총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대한 부재론이 더 강합니다.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거론되는 사람 모두 황 대표 이상의 결집력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한론도 쉽지 않다 이런 거군요. 네. 자, 최근에는 황 대표, 나경원 대표 이 두 분 사이에 좀 불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황 대표가 불화설에 대해서 직접 한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올 들어올 때 서로 갈등하고 질책해가지고 야단 맞고 야단한 그런 얼굴을 보이던가요? 기사 자체가 모순이었어요. 불안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찰떡궁합도 아닌 분위기입니다. 황 대표 측근 한 의원이 한 말인데요. 나 원내대표가 연기자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거론하며 영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비쳤습니다. 왜 원내대표가 인재 영입에까지 나서냐는 건데 알아보니 탤런트 박상원 씨와 김영철 씨가 대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관심 없다 이렇게 잘랐다고 합니다. 경제 실패 탓에 사실 총선이 정부 심판론으로 치러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적지 않은데 이 한국당 비판이 잦아들지 않으면 총선은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렵겠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물음표 황나의 적색 등의 느낌표는요. 심판론만 믿다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한국당이 여러 가지 논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심판론만 믿었다가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다음 주제로 또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요.
또 화난 강수석, 이번엔 왜로 했습니다. 예, 강수석이 화내는 장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텐데 정무수석이라는 위치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물밑에서 여야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소통, 청와대와의 소통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무수석 역할일 텐데 이번엔 또 왜 화를 낸 건가요?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당해 뭐예요? 예, 뭐 굉장히 날선 표정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 강수석이 사실 저렇게 화낸 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엔 네. 폭력 사건에도 연루가 됐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예. 이 장면은 2007년 BBK 특검법 처리 당시 단상 전화기로 동료 의원과 보좌진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고요. 2008년 12월에는 국회 행안위 회의 중에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해서 욕설을 섞어가면서 동료 의원의 입을 막고 뽀뽀까지 했었습니다. 2010년에는 국회 방어원을 폭행해서 벌금 1,000만 원을 내기도 했는데요. 김성회 의원과 치고받은 뒤 말리던 국회 방어원을 때린 겁니다. 또 2013년에는 국회에서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예, 뭐 다양한 논란이 있었던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 저런 논란들 때문에 사실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 됐다 그렇게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네, 2016년 2월 말에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는 공천 탈락이 확정된 뒤였는데요. 주저앉아서 울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1시간 4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국민으로부터 폭력 의원이라고 낙인 찍히지 않았을 건데. 근데 강수석이 저렇게 마찰을 자주 빚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박지원 의원이 과거에 한 말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기정은 열정적이지만 몸을 날리고 손이 빠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혈질이라는 겁니다. 뭐 정치적 이유 같은 건 없습니까?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원래 지역구였던 광주 북구 출마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강경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 훌륭한 정무수석들이 많았어요. 뭐 이강래, 유인태, 박형준 이런 분들이 정무수석으로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친화력이 강한 분을 이 정무수석으로 임명을 해서 정치권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갔었죠. 강수석. 청와대 간 뒤에도 정치권에 향해서 상당히 좀 거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담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듭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또 화난 강수석 이번엔 왜는 정무수석의 품격으로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정치권의 품격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유병수 기자 꼼꼼한 취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